인간과 DNA가 가장 가까운 동물,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 등록된 멸종위기 동물 중 하나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열대우림과 사바나의 초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은 1.2m에서 1.6m이며 체중은 40kg에서 70kg입니다. 야생 침팬지의 수명은 평균 30년에서 40년 정도이며 인간의 관리를 받고 산다면 5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10살이 넘어가면 번식활동이 가능해지며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침팬지는 숲을 거점으로 무리 생활을 합니다. 힘이 세고 리더십이 있는 수컷 우두머리가 무리를 이끌고 무리의 영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두머리의 자리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됩니다. 침팬지 무리는 여러 정치적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힘의 질서로 유지되는 무리인 만큼 우두머리를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우두머리와 싸우고 동맹과 배신, 위험과시 등을 통해 집단 간의 분쟁 및 결합이 일어납니다. 무리 생활에서 의견 차이와 충돌이 발생했을 시에는 대부분 폭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통해 서열이 나뉘어지며 이러한 생태 특성 때문에 침팬지는 공격성이 매우 강합니다. 침팬지는 채식주의 잡식성을 갖고 있으며 과일과 견과류, 흰개미와 같은 곤충도 먹지만 고기를 가장 선호하여 자신과 다른 종의 원숭이, 영양, 숲멧돼지 등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침팬지의 가장 큰 천적은 표범입니다. 은신을 통해 침팬지를 기습하고 나무도 잘 타는 표범은 침팬지에게 있어 위험 요소의 동물입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침팬지들은 집단으로 모여 표범의 새끼를 공격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침팬지는 다른 영역의 침팬지 무리와 싸워 영역을 넓히기도 합니다. 또한 개코 원숭이와도 먹이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서로의 무리가 전쟁을 벌입니다. 침팬지들은 계획적으로 다른 무리에 쳐들어가서 패싸움을 벌이고 조직화된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입니다. 그 예로 지역별로 도구를 독특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지역은 나뭇가지로 흰개미를 잡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돌로 호두를 깨고 나무 막대의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나무 구멍에 사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등 침팬지의 고유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팬지마다 고유의 개성이 있어 이러한 문화를 더 발전시키거나 익히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침팬지는 사람처럼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는 행위를 하거나 털 고르기로 서로를 보살피는 동물입니다. 투덜대거나 비명을 질러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껴안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동물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침팬지 지능에 대한 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 기억력은 인간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거진 나무와 수풀에서 장애물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상황 덕에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침팬지의 근력은 인간의 1.2배에서 1.5배라고 하는데 침팬지의 근섬유가 가늘어 인간보다 속근이 2배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리기 또한 최대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는 경이로운 신체 능력을 가졌습니다. 침팬지의 평균 학력은 130kg으로 상당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팬지는 2050년까지 아프리카 고향 땅 90%를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침팬지의 멸종을 막기 위해 기후위기와 서식지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인간과 DNA가 가장 유사한 동물, 침팬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모든 것, 알파카월드TV 동물다큐에서 만나보세요.